자, 그, 그 말부터 다시 리뷰해줘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네, 잘하셨다. 어떻게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냐며? 아니, 여러 번 하셨다면서요. 전 처음 하는데. 아니, 이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안 샀나? 나 저번에 이거 안 샀어요? 네, 저. 본인이 산 줄 몰라요. 안 팔아요? 팔죠. 저, 저 팔아요. 뭘 팔아요?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 거예요? 제 게 아니라. 아, 내 거예요? 너 거예요. 집에 있지 않은데. 아, 팔 걸. 이거 팔 걸 그랬다. 아, 내가 제가. 사서 하영님한테 아, 설명 읽어보라고 드린 거지? 네. 어떡해요, 저. 이 머리로 정말. 하지만 1등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겼어요. 근데 1등 했어요. 네. 제가 항상 최저가의 반값에 팔잖아요. 네. 사세요. 이거 최저가의 반값. 제 건데 안 팔아요. 네. 뭐래요, 도대체. 뭐래요? 저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카드랑 또 그 점수 카드에서 내 거 막 계산해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그래서 모래시계를 놓고 진짜 한 사람당 아까 하양이 너무 시간을 네. 오래 끌었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그 점수 카드에 맞춰서 카드들을 가져가잖아.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뒤집히는 요소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카드 중에 하나 이렇게 특별 카드처럼 뺏어오기, 뭐 옆 사람에게 한 잔씩 전달하기, 뭐 이런 역시 공격적이야. 수블님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물이 들어가면. 그럼 이 점수 카드를 공개 안 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그걸 공개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냥 그랬으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별점은? 별 3개. 별 3개 사야 하네요. 저는 네. 이게 되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네. 일러스트가. 네, 되게 심플하면서 색감도 예쁘고 그쵸. 아이들이 쉽게 그렇죠. 네, 할 수 있게 너무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을 거예요. 그렇죠.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학년부터 중학년까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고학년도 재밌어요. 진짜? 고학년도? 우리 어른인데 재밌었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덧셈 배우는 아, 저학년은 이렇게까지 덧셈이 안 되죠. 안 되죠. 1학년 안 되고요. 네, 2학년 넘어가야죠. 두 자리니까. 2학년부터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라면 추천합니다. 자, 모든 가정에 추천합니다. 별 3개 반. 오. 네. 아, 저도 이거 너무 깔끔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수블림이 뭐 이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깔끔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더러워진대요. 그렇게 하면 더러워진답니다. 네. 잘못했어요. 아니 있어야겠네요. 꼭 아니면 글을 꼭 넣어주세요. 포인트 샐러드는 그렇게 가고 세계 슈퍼푸드 10가지 해가지고 만들어. 응용하는 아, 거죠. 좋다. 괜찮다. 네, 세계 음식 배울 때. 여기는 6가지만 나오니까 거긴 10가지 음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진짜. 공격적인 룰도 있으면 재밌겠죠.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일러스트도 바꿔서요? 요리로? 네. 네. 아, 뭐 요리가 아니, 아, 음식. 전통 음식 할 때 요리에 좋고 비빔밥, 뭐 김치 카레 이런 거. 네. 이거는 뭐 주제만 바꿔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만들기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하영님 시키면 되잖아요. 오늘 진짜 왜 그래요? 나는 하영님이 하는 거 디자인 별로. 내가 엎어도 돼요? 꽤 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하고 있었나요? 하다가 말했잖아요. 네, 네. 네. 아, 사과도 빠르시네요, 되게. 그럼요, 인정, 바로 인정. 네. 아,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짧게 하기 너무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서. 저도 높은, 이번에는 뭐, 이렇게 말해놓고 맨날 뭐, 하나 주냐. 지켜보겠습니다. 두 개 드릴게요. 와! 진짜. 짱이다. 근데 이게 정말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네. 물도 간단하고. 네네. 네, 교실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네, 꼭 반드시. 다행이네요. 사서. 다행이다. 없었어요. 샀어요? 샀어요. 아. 제가 먼저 사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하양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네, 추천을 해줘서 제가 샀어요. 아니면 내 건가? 집에서 안 아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제가 샀어요. 확실해요? 네. 요즘 집에서 열심히 애니랑 이거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여기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 내가 그때 자기네 반에 들고 갔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한 게 이거 아니에요? 아, 저 샀어요. 어? 이거 진짜 그때 우리 아니 왜 이름표를 안 붙여요? 저는 세 개요. 아니 싸우는 사이에 아니 이거 제 거 같아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질문 채취해요. 그래요. 채취 질문 나오나요? 네. 그쵸. 포인트 샐러드의 주인을 찾아. 주인 나올 때까지 제가 보관할게요.
답이 나올 때까지. 네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요? 네. 네, 어차피 편집은 하셔야 되니까. 아니, 어쩜 이래요? 머리가 기억이.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거 같아요. 잘 걸치시는 거예요? 100%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쇼핑하는 사람은 나니까 이거 내 걸 거야. 아니, 왜냐면 워스타드님은 이 게임을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 처음 저는 하야님 추천해주는 게임을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추천했을 때 제가 바로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의하시고 네. 제가 보관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안 했어요. 수블림 안 했어요. 1번으로 하셨어요. 별 줬어요? 네네. 단기 기억 상실까지 있어. 1등으로 하셨어요. 아, 다음부터 할 땐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름이 아니고 핑크님 거 같네요. 그래서 거부당했잖아요. 그거 핑크 걸로, 핑크 걸로 저봐. 기억을. 못 믿겠네. 네. 그럼 머스타드님은 했어요? 해야 돼. 안 했어요. 아, 방금 했잖아요. 저 별 3개요. 별만 줬죠. 네. 별 3개. 아, 저 이거 항공포증이 있는데. 아. 요거는 괜찮네요. 요 정도네. 네. 이거. 근데 계속 보니까 징그러워요. 그래. 네. 아, 그래서 항공포증 있는 분들은. 진짜 생각을 못했네요.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오려서 사용하시는 게. 아. 아. 뒤에 이게 접시만큼. 이렇게. 네, 접시만큼. 아, 되게 중요한 팁이잖아. 뭘 중요한 팁이에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보다 보면 힘들 수 있어. 이거 보, 네, 와, 약간 포르도잖아요. 맞아. 네. 아, 진짜? 근데 게임할 땐 전혀 안 보여서. 어. 네, 재밌었다. 그럼 이거 어차피 제 거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거. 솔로몬님, 빨리. 솔로몬님, 지판해 주세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마치겠습니다. 네. 네.